다수결과 PD의 조언에 따라 이건 최수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시 장소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 준비물은 필기 도구와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최대한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했고요. 질문인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인은 왜 프로듀스 101의 시즌2 나오게 됐나요? 라고 101 생활과 보름천점과 힘든 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의 계기는 101 생활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점, 그것이 보람차고 힘든 이유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는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였습니다. 팀원은 이건희와 그 다른 팀원들이었습니다. 편집 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선정은 문재인 대통령님이고요. 선정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일시 장소는 청와대이고요. 준비물은 각자 알아서 챙기고요. 주의사항은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목소리 유자.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로드캐스팅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이건희 부장이고요. 제 여기 명함에서 특별한 점은 제가 명예 기자라는 것이고 따로 Gmail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YA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의 리포터 윤빈입니다. 저의 명함 페이지는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저는 QASF의 사진기자 박수민입니다. 저의 명함의 포인트는 파란색이고요. 왜냐하면 사이다처럼 파란색은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LIL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에서 취재 팀 PD 이현재입니다. 저의 명함의 포인트는 이 뒤쪽에 이제 그 로고의 굉장히 멋진 점이고요. 네, 저의 소속은 취재 팀 PD이고 또 저희 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로 77 LIA4 빌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A의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의 이현주 방송기자입니다. 저의 명함의 포인트는 저희만의 웹사이트가 있다는 거고 저희의 빌딩은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로 77 LIA4 빌딩입니다.